이번 문제는 Top 10 Frequency Element라는 문제고요. 자, 보시죠. 비어 있지 않은 정수들의 어레이를 주어준다고 하네요. 뭐를 반환해야 되냐면 가장 자주 쓰는 그 K계의 그 요소들을 리턴하라 그럽니다. 자, example 1을 보시죠. 현재 1, 3개, 2, 2개, 3이 있네요. 가장 자주 쓰는 것 순으로 몇 개, 2개.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1이고 그 다음에 2를 리턴했네요. 두 번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리턴했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브레인스토밍부터 한번 해보시죠. 먼저 얘를 일단 할수 있는 게 set을 쓸수 있을까요? 쓸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 map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맵을 쓴다면 맵은 뭐랑 뭐로 구절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키랑 밸류. 그래서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넣으면 좋겠네요. 키는 해당 숫자를 키로 넣고요. V는 해당 숫자의 개수를 넣는 겁니다. 그렇게 이터레이션을 시키면 첫 번째는 1은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2는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3은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갖고 온 거를 저는 어디다 넣냐면 어레이에다 2차원 배열에다 넣겠습니다. 그렇게 넣고요. 넣으면 1에 3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돼서 얘를 정렬을 하는데 뭘로 정렬한다? 두 번째 있는 걸로 정렬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걸로 정렬을 한 다음에 걔를 그 순서대로 이 넘버를 뽑아내면은 원하는 답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구현하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시기로 하시죠. 자, 먼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맵이 필요하겠죠? const 맵은 new 맵하고 이제 맵을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터레이션 들어가죠. 맵에다 데이터를 집어넣겠습니다. for n of nums에서 이터레이션을 하겠고요. 그거를 이제 맵에다 넣어야 되겠죠. 맵 셋을 하고 키를 뭐로 한다 그랬죠? n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밸류를 개수니까 개수를 하려면 기존에 몇개 있는지 먼저 갖고 와야 되겠죠. 맵의 개수 n. 그리고 얘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다면은 뭐를 넣어야 되죠? 0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집어넣으면서 무조건 몇 개가 되죠? 한 개씩 늘려줘야 되니까 플러스 2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맵의 데이터가 들어갈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어레이에다가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const array는 array from을 쓰겠고요. from을 해서 뭐를 갖고 오냐면 맵을 갖고 오겠습니다. 갖고 온 거를 소팅을 할 거예요. 소팅을 어떻게 하냐면 a에 b는 어떻게 큰 순서대로 해야 되면 b의 0번째, 첫번째, 첫번째였죠? 마이너스 a의 1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소팅하고 array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그러고 나서 이터레이션 한번 돌려줍니다. n은 i는 몇부터 0에서 뭐까지 k까지 해서 늘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집어 뽑아 넣을 아웃풋도 하나 만들어 주지요. const 아웃풋은 array로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씩 뽑아내면 될것 같아요. output push 하고 뭐를 array에 몇 번째? 첫 번째. 그러고 나서 output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지요. 난난이 나왔네요. 자, 보시죠. push array 1 맞고 array from 소트 AB는 B1, A1. 두 개는 들어갔네요. I를 빼먹었네요. 자, 봅시다. 3이
어허, 소팅을 거꾸로 했나 보네요. A에 B로 해야 되나요? 1, 2가 됐네요. 아닙니다. 이건 맞고요. 아, 넘버 값을 넣어야 되죠. 자, 서밋 해보겠습니다. 네, 맞게 됐네요. 자, 여기였을 때 타임 컴플렉시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5의 n, 여기서는 소트가 쓰였네요. n 로그 n 해서 여기서는 이제 로그 n보다 작아지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n 로그 n의 타임스 컴플렉시티가 발생을 하겠고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5의 n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